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1일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해수욕장과 번화가 곳곳에서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소식입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등은 조기 폐장과 야간 집합 제한 명령에 의해서 평소 주말보다는 방문객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시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로 공공도서관이 임시 휴관하면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공공도서관 등 130곳 도서관은 지난 21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구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확인해 국가 귀속으로 추진한 데 이어서 KT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땅을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서구는 엄관상로 일대 땅 17,000여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필지의 80%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군은 이 사실을 조달청에 이첩해 공고 등을 거치면 72년 만에 국가 소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외지인들이 4,000채에 달하는 부산 지역 주택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다는 소식입니다. 매입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부산 18,000의 주택 매매 건수 가운데 3,900여 건이 외지인들의 주택 매매라고 하는데요. 해운대구는 6월 중순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8월 셋째 주부터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구와 제주의 국제선 재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는 다음 달쯤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에어부산은 부산발 청도 노선부터 재개하기 위해서 중국 측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울경 등 지자체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가능성 검토 안건을 다음 달 초 올릴 것으로 보여서 코로나19 심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